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포토샵 기초를 배웠죠? 그거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해드릴게요. 오늘 할 건 이제 레이어 마스크인데,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는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뭐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뭐 보통 가르쳐 드리는 거고, 레이어 마스크는 솔직히 건축 이제 말했지만 CG나 아니면 리터칭이 엄청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한데,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어떻게 사용할지는 볼까요? 만약 이렇게 이미지가 두 개 있다고 칩시다. 이걸로 할까요? 이거 두 개 있다고 치고,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가 만약에 두 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배경은, 이거 여러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를 푸시고요, 요 밑에 보면 이제 요건 새 레이어고, 요거는 이거 아니죠. 요거는 새 레이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마스크라고 했죠. 뭐 채널이랑 패스는 솔직히 채널을 사용할 일은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맥스 같은 데서 이제 나무나 뭐 그런 거 할 때 뭐 채널, 알파 채널 만들 때 한번 사용하긴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레이어에서 이제 옆에 두 번째 거 있죠, 여러분. 두 번째 게 이제 하시면 레이어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대가 좀 더 생기죠. 요게 들어가시는 방법은 이제 Alt 누르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거, 요게 거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라데이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보통 얘네는 검은색, 흰색으로 나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검은색 쪽이 투명하게 되고 뭐 흰색 쪽이 보이는 거죠. 보통 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모드가 있는데, 여러분 모드는 꼭 표준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스크린으로 하면 이제 끌을 때마다 밝아지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그때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끌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끌키죠. 이런 식으로 끌키죠. 자, 이런 식으로 끌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밑에서 긁어볼까요? 밑에서 이렇게 긁으시면 밑에서 검은색부터 그라데이션이 일어나죠. 조금 더 밑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밑에서 끌으시면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긁었죠. 그럼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밑에는 다 검은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 만약에 제가 이 정도로 긁어봤죠, 여러분. 이 정도로 긁은 다음에 이게 다시 일로 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한 개만 들어가 있을까 모르겠죠. 저 이미지를 한 개 더 이게 던져 볼게요. 그리고 던지실 때 만약에 얘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만약에 같잖아요, 여러분. 두 개 사이즈가. 그럼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던지시면 요 안에 딱 맞게 들어와져요. 그냥 던지는 거는 그냥 던지는 거는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던지시면 누른 상태 던지시면 딱 맞게 들어오죠. 이 두 개 갖고 해볼까요? 자, 얘가 지금 위에서 그런데 얘를 제가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잠깐만. 여기서 다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긁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긁어볼까요? 그럼 검은색 쪽이 투명하게 되니까 다시 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걸 보이시겠죠? 뭐 사이즈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키우거나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서 키워야겠죠. 그럼 얘를 한 이 정도로 해놓고, 뭐 얘를 한 이 정도로 해놨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 일어난 걸 보이시죠. 자, 만약에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같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자, 이게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어 도구 보시면 모양이 이게 눌러보시면 이건가? 원형 무지개 아니죠. 모양이 두 번째 거네요. 두 번째 거는 이게 중간에서부터 동그랗게 일어나요. 스크린 하면 안 돼. 표준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간에 끼 투명하게 되겠죠. 다시 일로 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중간에 투명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 사이즈를 뭐 줄인다 하면, 뭐 이 사이즈로 줄이면 안 되고 이 사이즈로 줄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한마디로 합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사용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제 저희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 제가 가르칠 때 애들이 한 건데, 요 뒤에 배경 보이시죠? 저 배경은 렉사에서 이렇게 못 넣어요. 넣을 수는 있는데 저 뒤에 걸 뭐 리더창에 맥스 4000에서는 저 렌더링을 걸고 나중에 리더창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나오면 여기 것만 뭐 지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경을 합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얘 원본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이건 그냥 뭐 광안대교 치면 나오거든요, 인터넷에서. 뭐 이게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네. 자, 얘인데 이제 얘를 이제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 뒤에 넣는다 치면 이게 모자라요. 왜냐면 요 이제 요까지죠, 요까지죠. 근데 얘는 좀 고도가 높게 잡았는데, 쉽게 말해서 얘를 제가 뒤에 넣어볼게요, 한번. 자, 그럼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하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줄였어요, 여러분. 야, 이 정도 하고 싶은데, 이래 돼버리면 뭐, 위에 뭐, 구름도 없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미지를 피하는데. 좀 더 낮게 잡는다 치면, 이 정도까지 뭐, 잡을 수. 근데 위에 구름이 없죠. 그래서 구름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들고 와서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합성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자, 얘가 여러분 이게 위로 되려면 이제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 사이즈를 위로 늘려야겠죠. 위에까지 하늘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늘맵 같은 거는 뭐 솔직히 퀄리티 좋은 거 하려면 뭐 지렁기 전보다 뭐 자기 건축이라 치면 뭐 이런 게 전부 다 자기 재산들이에요. 이런 소스들이, 퀄리티 좋은 소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미지가 많이 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하늘을 넣었다 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 이 정도로 키워볼게요. 한 이 정도 되게. 자, 그럼 들어와졌죠. 근데 이제 아이고, 요 밑에 이제 멀리서 지금 파노라마 샷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시면 가구들이랑 나무들이 보이죠. 요거를 자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얘를 한번 잘라볼까요?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야겠죠. 이런 식으로 끌었죠. 나와버렸네. 다시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쪽에서부터 들어가 있군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좀 더 끌어가겠네요. 얘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잘 안 보이죠, 지금. 들어가서 이런 거 솔직히 지우개로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지우개가 여기 있죠. 이런 건 지울 때 이제 오파시티를 지우개는 이런 거는 지울 때 뭐 여기 와서 지워야겠죠, 여러분. 밑에 와서 지우면 얘네들이 지워져요. 이게 여기 보시면 색인데 뭐 색이가 100%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 밑에 이 지울 거라고 이렇게 막 지우면 구름까지 지워지는데, 오빠시 조금 퀄리티 좋게 작업하려면 이제 불투명도 값을 좀 낮춘 다음에 여러 번 긁어주는 게 좋아요. 이 지우개 크기는 여러분, 이게 옆에, 보이시죠? 피 옆에 거, 가로, 크게 작게라고 했죠? 좀 작게 해서 얘네들 확대해서 이런 것들만 이렇게 조금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문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근데 좀 세게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밑에 건 치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저 산들만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구름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얘는 조금 손을 봐야겠네. 근데 레이어 병합해도 안 해도 되는데, 뭐 레이어 병합하고 뭐 이런 스크린 같은 거를 좀 때려주면 복사해서 한 개 스크린 같은 거를 뭐 한 60, 뭐 한 80 좀 밝게 해주면 별 표시가 안 나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합성돼가지고 아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나오겠죠. 원래 배경은 엄청 밝아야 돼요. 이렇게 뒤에 배경은 이쪽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뭐 포트폴리오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들지는 직접 구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설계랑 좀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 설계는 이제 딱 주어진 치수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주어진 이제 CAD 한마디로 인벤터리는 이제 따다닥딱딱 그게 딱 맞잖아요. 주어진 그 설계 치수에 대해서. 근데 맥스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나는 뭐 AM 같은 분들은 난 딱 정해진 게 좋고 막 그런 게 좋다. 그런 분들은 보통 뭐 CAD나 그런 걸 좋아하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디자인을 생각하는 걸 좀 많이 한다. 그런 분들은 뭐 디자인 쪽이 낫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깊이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디자인, 어차피 우리는 포트폴리오 만들 정도만 간단하게 포토샵 일러스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어 마스크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